미국 IRA 수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가동률을 높이면서 생산 능력을 확대시키는 시기가 진짜 올해부터 한 번에 너무 쏠림 현상으로 가시기보다는 그때그때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본인만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을 어기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지켜나가는 전략이 훨씬 유리하지 않나. 이런 성장 산업 안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셀에서는 그냥 그 삼성 SDI가 요즘에 좀 많이 박차를 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늦은 것 같긴 한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따라잡을 수는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수주를 받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뭐 GM 쪽 이제 50기가와트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완성차 기업들의 수주도 올해 좀 예정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정말 너무 수주를 많이 받아서 정말 수익성 크게 높을 거 아니면은 조금 천천히 슬로우하게 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따라잡는 부분은 이제 전략을 얼마나 그 전보다는 조금 더 확대를 시켜나가느냐, 수주를. 그 부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뭐 따라잡는다기 보다는 올해 수주 확대가 좀 클 것이다. 요 정도로 포인트를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루아침에 막 기업 전략이 크게 바뀌어서 뭐 따라잡기 위해서 한 몇백조를 막 한꺼번에 받을 거야. 어느 기업도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술적으로는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차곡차곡 좀 업데이트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현재요 소재하고 셀 여기 기업들 간의 관계가 소재가 갑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우선은 그러니까 미국의 IRA에서 중국 공급망을 뺐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극재 쪽에서 뭐 육둘둘이다 이러면. 중국이나 벨기에 유미코 뭐 이런 데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유미코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더 확대하기보다는 업스트림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고 있고. 그럼 이런 식으로 배제를 해버리고 그 공급망을 배제해버리고 급하게 이제는 수주, 완성차 기업들의 수주를 받은 만큼 빠르게 확보해야 되는 게 양극재잖아요. 우선 생산비에서 가장 큰 거고 메탈하고 맞닿아 있고. 그럼 여기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갑이라기보다는 웬만하면은 거기 가서 크레딧 받으면 되니까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갑을 관계가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셀 기업들도 지금 전기차 기업들, 완성차 기업들한테 좀 제시할 수 있는 룸이 넓은 편이고 그러면서 본인들도 그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제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갑을 관계가 바뀌었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지금 미국이라는 시장 내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이 제한이 될 만한 룸이 열려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한 자릿수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게 좀 개선은 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제조 공정의 혁신을 일으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용은 더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비용을 낮출 필요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메탈 가격도 낮아지고 근데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도 메탈 쪽도 계속 생산량을 확대를 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봤었을 때는 개선될 여지는 있습니다. 즉 이것보다 개선될 여지는 있는데 그럼 두 자릿수 이상을 본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봐야 하이 싱글 정도인데 하이 싱글보다는 한 정말 장기적으로 한 6%대, 5%대 이 정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양극재 기업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양극재가 작년에 이제 메탈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ASP가 올랐고 그리고 환율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지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메탈하고 많이 맞닿아 있고 생산비가 큰 만큼 당장 수급에 있어서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향후에 가서는 생산비 큰 쪽에 가격 압력을 더 많이 주지 않을까요? 셀 기업들이.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이익을 좀 많이 나온다. 그럼 CR이 들어올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들 보시면은 이익률이 높지 않잖아요. 원래 대부분 하이니켈이라고 해도 한 진짜 잘 나와야 7, 8%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셀이나 뭐 이런 쪽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익은 이렇게 나오지만 Q를 굉장히 크게 늘려가고 물량이 크고 외형이 크게 찍히기 때문에 이익률은 뭐 한 5, 6%밖에 안 되네 하겠지만 이 규모 자체는 클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모 자체를. 오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우리가 2차전지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맹목적으로 좀 지나치게 감정을 이입해서 좋아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향후에 뭐 10배, 뭐 20배 이런 거를 좀 말씀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럼요. 예, 성장 산업은 항상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변동성, 우리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변동성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장기 투자하면은 뭐 20배, 30배 예, 가겠네. 예. 근데 그 사이에 뭐 만약에 장비도 마찬가지고 소재도 마찬가지고 이 완성차 기업들이나 셀 기업들은 계속 머리를 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원가 절감을 하지? 어떤 쪽으로 가야 좋지? 그렇죠. 조금 니치한 이런 기술을 접목했더니 완전 달라지네. 이렇게 방향성이 틀어져 버리는 순간에는 네. 정말 큰 흐름으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려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죠. 네. 네. 그러면 그 이제 마지막으로 장비와 페베터리 쪽 한번 여쭙고 싶은데 좀 이쪽은 약간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좀 장비는 좀 모르겠는데 페베터리 쪽은 좀 이르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뭔가 이게 셀이 배터리가 커진 상태에서 나오는 게 좀 있어야 그 다음에 가는 산업이 아니냐. 우선 뭐 사실 그렇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 미국 내에서는 지금 LG 엔솔이나 뭐 이런 셀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조달받는 거는 뭐 2025년, 2026년부터 조달받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정책적인 수혜를 보면서 주가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보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들이 가져갈 만한 수량이 어느 정도 이제 예견이 되는 거고 물론 뭐 폐배터리가 나오는데 뭐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는 미국 가가지고 이제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할 때에는 지금 가동률 안 나오는 셀 기업들도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실되는 배터리들 그냥 많죠. 그러면은 그거 가져다가 또 하는 거죠, 사실. 아, 그걸 재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도 지금 그렇게 그렇구나. 비싼 금속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 폐배터리 쪽은 기술력이 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폐배터리는 건식하고 이제 습식 쪽이 있는데 건식 쪽은 기술력이 높진 않아요. 건식 쪽은 뭐 네, 대부분 뭐 전기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 뭐 중국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데 습식에서 순도 잡는 게 조금 오래 걸리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계속 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 볼 때 리튬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비철금속 공정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습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습식 쪽에서는 리튬이 좀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네. 보고 있는. 그래서 그 리튬에 대한 생산량을 가지고 폐배터리 기업들의 기술력을 좀 판단을 하는 거죠.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도 중국 기업들은 배제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업스트림 쪽이다 보니까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관련 정책이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는 것 같아요. 소재는 확실한 거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애널리스트님께서 그 1억 정도 지금 여유자금이 있다고 하셔서 2차전지에 투자를 하신다고 했을 때 한 몇 천만 원 정도? 몇 퍼센트 정도를 2차전지에 좀 넣으시겠어요? 저는 반 이상 넣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2차 전지는, 뭐, 저는 2024년 상반기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밸류 부담 없이 가져가자가 저희 포인트고, 변동성 있는 시점을 한 12월? 아, 왜냐면, 대부분 이제, 기관분들도 그러시고, 한 번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서 이제 성과급을 받는 이제 그런 때가 이제 11월 말부터 12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을 수가 있어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지금 2차 전지는 저는 뭐 크게 섹터 플레이가 섹터 교체가 될 거라고 주도주 섹터 교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특히나 뭐 한 3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외형 성장은 엄청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올해부터는 증설 효과도 더 두드러지고요. 미국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만 보더라도 미국 내 캐파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해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IRA 수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가동률을 높이면서 생산 능력을 확대시키는 시기가 진짜 올해부터거든요. 그래서 저는 2000년쯤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2024년 말까지? 상반기까지. 상반기까지. 네, 상반기 이후에는 안 좋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과 같은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다른 투자 포인트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때 거죠. 그때 가서. 네. 성장성은 여전히 높죠. 성장성이 높다는 게 대략 어느 정도라면 이렇게 높은 거예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배터리 쪽 연평균 성장률이 34%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저기 탑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 나오는 거죠. 그럼
그런 섹터 진짜 없거든요. 없어요. 네. 역사적으로도 별로 없죠. 없어요. 아니죠. 역사적으로는 안 돼. 지금 현재 이제 섹터를 매력도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과거에 그렇게 빠르게 올라왔었던 우리가 뭐 뭐든지 다 초기 산업에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한창 더 성장을 할 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별 매출 비중이 중국하고 유럽이 대부분이었고 뭐 거의 못 올라왔었어요. 이제 막 생산 능력 확대를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올해부터 미국이 가파르게 성장성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뭐 올해부터는 뭐 거의 뭐 한 29%, 30%. 2025년 가면 40% 정도 성장. 왜냐면 그때 캐파 확 올라오니까. 그거 기준으로는 그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네, 성장성은 당연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그 없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막 올라가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선은 국내 배터리 셀 3사와 파나소닉이 늘리고 있는 생산 능력으로만 봐도 그 정도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물량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성장성이 나오는데 지금 앞으로 수주 받고 더 늘어나면은 성장성은 더 가팔라질 수도 있겠죠. 이미 네. 나온 걸로만 봐도 그 정도인데 네, 네. 그러면은 절반 이상을 2차 전지에다 넣으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반도체 한 20% 정도다. 네, 많이 높게 봐요. 20%는 높은 거 아니에요? 꽤 그렇게? 얘는 40%라니까요. 근데 지금 비슷하잖아요.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에서 비중으로 보면은 얘네가 시총도 높고 반도체랑 거의 비슷한 시총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럼 수급적인 요인에서도 유리하면서 네. 성장성도 높으니까 쏠리는 거죠.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 애널리스트님이 그 이제 2차 전지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분야를. 에이. 반도체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셨던 건가요, 혹시?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애초에 하고 있었던 게 이제 정유화학하고 2차 전지 쪽을 하고 있었던 거고, 왜냐면 화학 쪽에서 많이 이제 파생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근데 사실 화학 쪽 하면서 재밌긴 했었는데, 뭐 더 해도 재밌긴 한데, 저희 이제는 이쪽에는 이제 정유화학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직을 하면서, 동시에 저는 2차 전지만 해도 이미 시총이 너무 커졌다. 그래서 그래도 좀 인뎁스하게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지를 쳐내고 2차 전지 위주로 성장 산업이고 앞으로 훨씬 커질 수 있으니 이쪽 위주로 보자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아, 그러신 거군요. 그러면 2차 전지 그 50% 중에서 셀하고 소재 위주로 담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죠. 예, 제가 봐도 이제 그렇고 뭐. 근데 50% 중에서 우선 제가 선택한 건 셀하고 소재 위주긴 한데, 뭐, 업스트림 단도 좀 생각은 해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업스트림이라고 하면 어때요? 진짜 웃기는 하죠. 아, 그런데. 미국으로 가야 되나요, 그러면? 예, 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은 미국 쪽도 괜찮고,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주목해보면 좋겠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그, 마지막으로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대부분 많은 말씀을 좀 드린 거는 같은데, 네. 성장산업이 저희 수익률의 가장 큰 부분을 크게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산업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만큼 저희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수급이라 함은 여러 이해관계의 심리선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한 번에 너무 쏠림 현상으로 가시기보다는 그때그때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어느 정도의 투자에 대한 기준을 좀 본인만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을 어기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지켜나가는 그런 전략이 훨씬 유리하지 않나. 이런 성장산업 안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한타증권의 이한나 연구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